예, 안녕하세요. 윤정두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뭐 입술 다 터진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뭐 시장도 어렵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신 그런 상황일 텐데, 아, 오늘은 국내 증시가 왜 가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앞타임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일단 그 국내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에서의 흐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종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란 무엇인가? 주도주는 어떻게 움직이는 게 그게 주도주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설정을 하신 이후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세력들이 붙어야 되겠죠. 세력이라는 것은 소형주의 개인들도 있겠지만은요, 대형주의 기관과 외국인도 역시 세력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혹은 또 매집했을 때 하락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흔들고 어떻게 올려놓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칠판 쪽에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칠판 쪽에서부터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채팅방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유들을 좀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놓고 보시는 부분이 저도 적어왔어요. 하도 이거 뭐 정신없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써보죠 한번. 원자재죠.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근데 원자재 가격은 유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에 따른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환율. 환율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가 불안입니다. 물가 불안. 뭐 이거 쭉 적어드리고 나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물가 불안 부분. 네 번째, 금리. 그죠? 금리 얘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 다우지수 하락 부분. 그리고 여섯 번째, 중국이 바닥을 못 찍었다. 중국 증시. 이 중에서 오늘 기준에서는 그 이 악재 요인들을 반대로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창피하게 어떻게 뭐 브릭스 시장, 그죠? 후진국 시장의 증시에 우리나라가 연동이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우지수도 간단하게 언급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 맨 위에서부터 악재 요인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원자재 가격의 유가 부분은 지금 131불로 내려와 있어서의 문제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이 올라간 기준이 뭡니까? 가장 큰 기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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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의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2002년 이후에 15불에서부터 쭉 올라왔죠. 쭉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2006년도 7월 달에 77불까지 찍습니다. 77불 찍은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얼마까지 조정을 받냐면 50불 수준까지. 근데 올라갔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라갔을 때 이유는 경기가 성장하면서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런 부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2004년 6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에서 멈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증가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품 시장과 채권 시장과 이러한 곳에 이제 그 캐리 자금이 집중이 된 거죠. 근데 상품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리고 또 2004년 이후부터 해서는 원유 시장으로 많이 몰리죠.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 때 또 지금 현재 부시 때 꼭 보면 이라크 전쟁 나는 건 그때 당시입니다. 원유 사업을 또 하는 가문이었고요. 공화당 자체가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일단 에너지 방산업체에서 좀 받는 부분이 있죠. 어찌됐건 간에 채권 시장으로 간 자금 그리고 이제 그 상품 시장으로 간 자금 중에서 금 시장이 아닌 원유 시장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밀려 내려가서 40%대 조정이 나온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동결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미국의 금리 동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가 될까요?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두 차례의 금리 인상. 제로금리에서부터 0.5% 수준까지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유동자금이 빠져나간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올라가서 지금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은 왜 올라가느냐?
그 부분부터 놓고 보셔야 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원유의 상승 이러한 부분은 가장 단순하게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달러화의 약세가 되겠죠. 달러화의 약세. 달러화의 약세 부분도 두 가지로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금리 인하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되는 부분.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금리가 동결이죠. 동결 상태에 이번에 이제 그 26일 날 FOMC에서 동결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다면은 그렇다면은 달러화의 인덱스 부분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두 번째로는요. 올라갔던 부분 중에서 이제 달러화 부분을 한 가지 놓고 보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자금이 이제 집중이 된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 이 달러화 부분 플러스해서 아무래도 정점에 도달한 상태에서의 흐름 이러한 부분까지 겹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가 부분은 전체 상품에 대해서 유가가 유독 강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 곡물 가격이라든가 물론 곡물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다시 곡물 가격이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금 가격도 다소 안정세를 취하고 있고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달러 기준 유가 부분에서 달러화의 약세 때문에 올려졌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좀 돌려질 가능성이 높다. 달러화의 약세 부분은 금리에 연동돼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은 달러화가 기조적으로 이제 그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런 부분은 금리가 이제 동결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죠?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약달러 기조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강달러 기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버넌키 회장도 좀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가 환율 쪽이나 물가 불안 쪽에 연동이 돼 있는데 앞에 그럼 답이 나왔죠. 앞에 나온 부분이 이제 환율 부분, 그러니까 달러화의 약세 부분이 되는데 이 달러화의 약세 부분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럼 얘 개선될 수 있고 원자재 가격 부분도 개선될 수 있고 거기에 물가 불안도 지금 물가 불안 금리 올린다는 이유 이러한 부분이 물가 불안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 물가 불안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서부터 나온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지금 다소 이제 해소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시쇼가 되는 거겠죠. 유럽 쪽에서는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부분을 언급을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시만요.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02-6676-0100번 이쪽으로 전화하시면은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일단 그 채팅창에 참여하시면은 종목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뒷부분에 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1시간 지나고 11시부터 해서 지난주에도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새벽 3시까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는 시황이나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02-6676-0100번으로 전화하셔서 라이브 방송, 3시까지 하는 라이브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부분 꼭 물어보시고 지금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금리 부분은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언급은 했지만 이번에 이제 언급한 부분이에요. 도저히 못 견디니까 어떤 부분 물가 불안 요인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유럽 쪽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언급이 됐죠. 미국 금리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이번에 금리 인상 여부 언급이 됐는데 그럼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넨키 회장이 금리 인하 발언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강달러 기조에 대한 부분도 일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죠. 죄송합니다. 인상되느냐 마느냐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상될 가능성은 올해 내에 희박하다. 다른 이유보다도 단순하게 보세요. 지난달까지 해서 미국 쪽에 금리 인하했던 부분이 다시 인상으로 돌아선다. 물가 불안 때문이다. 바보입니까? 버넨키 회장이 바보고 그 주변에 있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바보고 다 바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입장에서 정책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지표가 조금 뒤늦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지표 영향 때문에 바꿔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5월 달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신정부 정책 자체가 환율 방어해주고 그렇게 해서 경기 살려내고 그다음에 금리 부분을 인하를 해서 내수도 좀 진작을 시키자. 그래서 물가 불안 요인은 조금은 부담이 되지만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에서는 조금은 유동성을 확대해 두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 정책이 좀 휘둘리다 보니까 다시 좀 선회된 부분이 있죠. 또 7월 달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기준에서는 금리
인상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불안 요인에 떨고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성은 좀 희박한 쪽으로 놓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다우지수와 중국 쪽은 제가 인터넷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채팅창 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채팅창에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일단 그 채팅창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질문 하나 해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써드린 악재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 적어주시고 아니다 지금 나온 적어드린 내용이 대부분의 다 악재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거 저도 모르는 악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1번 이렇게 쭉 눌러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앞부분의 부분은 제가 명확하고 길게 설명을 못 드렸어요. 못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11시 방송 이후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라이브 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다우의 흐름 그리고 중국 쪽의 흐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다우 쪽 흐름 보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차트 준비를 했는데요. HTS상에서 다우지수 놓고 보시게 되면은 참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우 쪽의 영향만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우가 약세니까 우리도 약세를 띄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다우 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정받은 것이 거의 뭐 4분의 3 그리고 5분의 4까지 조정이 나왔죠. 이렇게 놓고 보실 때 4분의 3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또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23일날 같은 경우에 다우가 100포인트대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전저점을 깨니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또 아시아 그리고 여러 쪽에서 조정을 받은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제 기준이죠. 오늘 아침 기준 그렇게 놓고 보시면 다우가 반등이 나올 때 0.28% 반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4분의 3 조정 받았다는 거하고 반등은 0.28% 반등. 근데 다우는 30개 종목이에요. S&P는 500개 종목입니다. S&P 500 지수 놓고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절반 수준의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반등에서 0.38, 뭐 조금 더 강세를 띈 부분.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4분의 1 정도 수준의 그 조정입니다. 3분의 1 그리고 돌려진 폭 감안하면은 4분의 1. 거기에 다우가 조금만 안정세를 취해도 반등 나오는 기준은 얼마요? 1.33. 그럼 다시 다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우 놓고 보실 때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놓고 보실 때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서브프라임 이외의 악재는 악재도 아니다. 서브프라임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무서운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기준에서 현재 놓고 보시게 되면은 다우가 이만큼까지 밀려 있어요.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다우가 이 정도로 밀려 있으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서브프라임의 준하는 그런 악재 요인이 있었느냐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칠판 쪽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지금 죽겠어요. 제가 뭐 입술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장이 흔들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 올라갈 때는 와 이거 조금 디커플링 나오나 했다가 목요일 같은 경우 급락이 나오면은 막 어쩌 할지를 모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시는데 일단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미국 내에서만도 S&P 500 지수 절반 조정이죠. 맞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3분의 1 수준 조정해서 돌려놔서 거의 뭐 4분의 1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우만 바보처럼 유독 4분의 3 이상을 끌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4분의 3에서 무슨 뭐 3중 바닥을 찍느니 어쩌느니 좋아요. 찍어도 좋고 깨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1월달과 3월달 저점을 형성했을 때만큼의 서브프라임 강도의 악재가 나와 있냐라는 겁니다. 다시 칠판 놓고 보시게 되면요. 원자재 가격의 문제라면은 이러한 문제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니케이도 지금 깨져 있어야 돼요. 니케이 거의 뭐 조정 자체가 없습니다. 니케이도 깨져 있어야 되고 나스닥도 깨져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죠. 환율의 문제다. 그럼 다우만 문제인 것이지 지금 다른 쪽에서는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물가 불안, 금리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우리가 악재 요인을 너무 확대하고 있다. 너무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악재 요인이
가우처럼 4분의 3 이상의 조정을 또 서브프라임 문제가 부각됐을 때 1, 4분기에 조정을 줬던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간은 매도를 하더라도 대기자금이 되어 판매가 안 나오는 이상은 대기자금이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겠죠. 지금 10거래일 동안에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1, 4분기 1월 달에 얼마씩 매도했습니까? 하루에. 하루에 1조씩이에요. 하루에 1조, 그 다음날 6천억, 그 다음날 또 1조, 그 다음날 또 4천억. 그렇게 해서 1월 달에만 8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팔지 말라고 말려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팔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에서 지금 매도하는 강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매도하는 강도 대비해서는 악재 요인이 너무 단순하다. 또 해소돼가고 있는 악재 요인의 정점에 다다랐다. 꼭 인식을 하세요. 지금 더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고요. 11시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TS상의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 수급 전체적인 수급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서의 수급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릴 그런 수급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보여드릴 텐데 죄송스럽게도 이게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2007년도 3월 이후부터 해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이 화살표 있는 쪽이 외국인이에요. 색깔만 보세요. 색깔만. 그래서 쭉 보시면은 4월부터 해서 외국인이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2년 만에 공격적인 매수세고요. 그리고 6월달부터 한번 보시죠. 6월달부터 보시면 내리매도입니다. 빨간불이 별로 없어요. 금액 단위가 뭐 1조도 넘어가고요. 파란색불 내리매도죠. 그만큼 시장이 만약에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1월달 기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1월입니다. 1월달 기준 놓고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1조, 그 다음날 7천억, 그 다음날 또 1조, 4천억, 8천억,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수급 부분이 다소 진정돼 있다. 언제부터? 3월 중순 이후부터 빨간불이 조금씩 보이죠. 그 이후의 수급은 개선되는 수급이 5월, 6월 초순까지 연동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의 매도인데 6월 12일날 만기일날 마감 동시효과에 던진 물량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 매도 강도가 크지 않다.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뭐 충분하게 현재 기준에서는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말자. 그래서 이 공포감 부분은 다시 11시 이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쪽의 얘기인데 중국은 아예 신경도 쓰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선진국 시장 쫓아가는 것도 사실상 자존심이 좀 구겨지는데 우리나라만의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중국까지 쫓아가야 된다?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예전 자료입니다. 예전 자료인데 오늘 조금 업을 시켜놨어요. 카페에서 한번 그 자료를 보실 수 있는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카페 들어오시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2-6676-0100번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2-6676-0100번을 활용하셔서 와우넷에 있는 윤정도 카페 들어오시는 방법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와우 카페 들어오시면은 밑에 오른쪽, 왼쪽이죠. 지난주에 1000분 이상이 가입을 해주셨는데 회원 가입할 때 이제 그 정회원 이상만 이 게시판을 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꿔놨습니다. 준회원. 그러니까 카페 가입하시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긴 한데요. 한번 그 전체적으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3월달에 올려드린 자료예요. 3월달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먼저 체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다우지수의 조정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죠. 이거 한번 놓고 보세요. 9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외환위기나 그리고 롱텅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9.11, 차이나 쇼크, 버냉키 쇼크, 1차 서브프라임, 그리고 2008년도에 2차 서브프라임. 2차 서브프라임은 한 26%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큰 악재 요인이다 할지라도 외환위기를 빼고 나면은 20% 전후 수준에서 조정해서 멈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악재 같지도 않은 악재 요인들 가지고 왜 서프라임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런 그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안정세를 가지고 가고 조금만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쪽을 중요시 놓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그 경제 성장률 기여도 자체 2006년 기준인데요. 중국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인도가 성장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근데 GDP 성장률 지금 15% 이상입니다. 2007년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놓고 보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수출입 동향 놓고 보시게 되면은 78년 이후에 수출과 수입 부분 모두 큰 폭의 증가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경기 동향을 놓고 보셔야지 중국의 등락 라인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부분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쭉 내리시다 보면 뭐 지금 나오는 지급 준비율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 2007년도에도 10차례 인상을 했죠. 이번에 중국 지준율의 인상 때문에 겁을 내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좀 잊자. 작년에는 10차례 인상됐고 올해도 벌써 6차례 인상이다. 이렇게 인상되면서 조정을 받으니까 좀 겁을 많이 드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쭉 내려보시면 중국이 왜 올라섰는지 부분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놓고 보시면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요. 2003년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올 때 중국은 계속 깨져내려가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었죠. 998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올라서기 시작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정부 정책 자체가 바뀐 거예요. 거래세를 인하해주고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 이런 부분의 영향 때문에 지금 2007년 기준으로 해서 2007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계좌수가 1억 6천만 계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지금 그 투자하고 있는 가계 지출의 비중 중에서 36%가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 지출 중에서 36%가 중국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 엄청난 과열이죠. 그런 과열 때문에 6,000포인트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럼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계속 성장하니까 분명하게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근데 성장을 하고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는 그 기조들 앞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 자체가 두 자릿수로 올라오기 시작한 부분들, 완전하게 두 자릿수를 넘은 거는 2005년부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10% 전후 수준입니다. 2002년도에도 9%대의 성장. 다시 중국의 차트 놓고 보시면은요, 말도 안 되죠. 성장 때문이라면은 2002년 이후에 계속 상승 랠리가 나왔어야 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정책 요인에 의해서 단기적인 자금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6,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의 기준은 정부 정책 자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과도하다. 4,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과열이다. 긴축하겠다. 이런 내용 가지고 바뀜으로써 3,000까지 밀린 거고요. 3,000까지 밀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그러다 보니까 1억 6천만 계좌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랑 뭐 똑같을 수 있어요. 촛불 시위할 수도 있어요. 가계 지출의 36%가 예? 생각해 보세요. 가계 지출의 36%가 정부가 좋다 좋다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6천 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갑자기 4천 이상에서 긴축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깨져 내려간단 말입니다. 깨져 내려가서 3천이 깨져요? 4월 22일 날 깨졌습니다. 4월 22일 날 3천이 깨져 내려왔을 때 그때 많은 그 패닉 상태 그리고 동요 상태 이런 부분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3,000포인트 이탈되자마자 내놓은 정책 자체가 거래세를 인하한다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고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또 밀려 내려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잡을 수 있다. 다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나라하고의 비교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의 핵심 포인트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 증시의 그 흐름 자체 비교 차트인데요. 놓고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앞전 부분에서도 다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 지수 올라갈 때 중국은 빠져내려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올라갈 때 워낙 등락률이 높으니까 중국이 더 크게 올라간 것뿐이지 우리나라가 중국을 쫓아간 건 없습니다. 조정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브프라임 때문에 조정받은 거지 중국 때문에 조정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이 4월 22일 날 요 바닥을 치고 3,000포인트가 이탈되는 그 바닥을 치고 돌려지는 관점이 있죠. 근데 바닥을 깨고 내려갈 때 우리나라 지수는 1,800포인트. 그리고 1,800포인트, 1,86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놓고 보신 것처럼 칠판에서 마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중국 증시 부분이 지금 뭐 굉장히 지저분해요. 쭉 지워드리겠습니다. 쭉 지워드리고
중국 증시 부분이 언제라고요? 3000포인트 맨 처음 깬 게, 3000포인트 깬 부분이 대략적으로, 대략적인 게 아니죠.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 날 우리나라 증시도 바닥 대비해서 1530에서부터 무려 올라온 폭이 18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홍콩에 항생지수도, 항생도 중국의 영향을 안 받아요. 4월 22일 날 홍콩의 항생지수가요, 바닥에서부터 얼마 올라와 있었냐면은 20%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 바닥에서부터 20% 올라오는 동안에 내리곤두박질 쳐서 3천이 이탈이 됐어요. 아, 근데 왜 홍콩도 영향을 안 받는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둥,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 반등 나왔는데 우리나라 못 올라왔죠. 오늘 이후로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창피하게 어떻게 중국. 제발 그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중국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고기 좀만 잡으세요. 10시 25분에 중국 증시를 뭐 개장이 되면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국의 등락폭은 월등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이건 적어두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건 적어두십시오. 중국이 4% 수준의 등락이 나온다. 4% 이상의 등락, 그래서 4% 이상의 상승이나 4% 이상의 하락 부분,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빠지네? 만약에 그게 심리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뭐 상승일 때, 만약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때, 상승일 때는 대략 한 우리나라 증시는 1% 수준. 밀릴 때도 1% 정도 수준의 등락이 나온다. 대략적으로 한 20포인트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8% 등락이 1년에 3, 4차례 정도 나옵니다. 1년에 3, 4차례 정도 나오는데 1년에 3, 4차례 나오는 그 8%의 등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 급락이 나왔네? 왜 그럴까? 이번에 언제 나왔어요? 지준율 인상하면서 나왔죠? 지준율 인상할 때 조금 문제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때는 우리나라 증시 2% 정도 등락 정도를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아예 무시하자. 무시하고 다만 너무 큰 4% 이상의 등락이나 8% 이상의 등락 그것만 나올 때 그것이 나올 때 기준에서만 일단은 관심을 갖고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준비한 거는 시황 쪽에서 악재 요인이 해소됐다 이런 부분인데 원래는 호재 요인도 갖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 증시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재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놓고 보실 수 있는데 환율이라든가 우리나라 환율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아, 이 환율은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칠판에서 환율 부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환율이 재료냐 아니냐 이 부분은 증시에서는 재료입니다. 사실상 환율 때문에 물가 불안 더 야기되고 또 서민 물가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환율 부분에 있어서 재료가 되는 부분은 다른 거 다 무시하시고요.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GDP의 뭡니까? 70%가 수출입니다. 수출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12월 결산법인 있죠. 2007년도 12월 결산법인의 매출액의 60%가 수출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얼마나 되느냐? 396개 종목이 되는데요. 매출의 60%가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의 순이익의 47% 이것이 수출입니다. 수출 관련 그 흐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환율이 지금 대략 바닥에서 10% 이상 올라왔죠. 그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 매출 기준이나 순이익 기준이 높아진다. 거기에 IT주들 있죠. IT주들이 시가총액 기준이 지금 대략적으로 20% 수준이에요. IT주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근데 이 부분이 2003년과 2004년도에 환율을 1100원대에 잡아줬을 때 그러할 때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요. 3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이 네 종목을 합쳤을 때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적으로 지금 18%에 가까운 비중입니다. 근데 환율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일부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환해지에 대한 부담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것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라고요? 일본입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조정 없이 예? 서브프라임 그때처럼 다우지수가 깨져 내려가 있어도 일본 같은 경우에 강세를 띠는 부분이 환율 자체가 달러당 95엔까지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까지 연출이 됐다가 지금은 얼마라고요? 107엔, 108엔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강세를 띠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왜 못 올라가느냐? 그러한 부분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었다. 왜? 6월 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쇠고기 문제나 화물연대 파업이나 그래서 정책 부분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 힌트만 드리면요. 경상수지 이번 달에 흑자 전환돼서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5월 기준의 경상수지 6월 말에 나옵니다. 6월 말에 나오는데요.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다시 힘이 실립니다. 실리게 된다면 환율 뭐 구두 개입해도 1,000원대 안 껴놓고 있죠. 그 환율 유지될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가 불안, 굉장히 불안스럽고 리스크가 있는 그런 요인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정부 정책은 아직까지는 경기 전체를 살려보겠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뭐 땀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언급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굉장히 큰 재료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뭐 FOMC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관련해서의 내용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다음 주에는 꼭 설명드릴게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어떻게 바뀌어 있길래 어떤 부분에서 좋다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아 참 또 생각났다. 기관들 있죠? 기관들. 외국인 수급은 좀 바뀌었다 했는데 기관들 수급이 투신이 매도하지 않느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아 이거 시황하면은 시황에서 너무 시간 잡아 뺏기면 또 종목에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관들 기준에서 그러니까 투신권의 기준에서 주식형 펀드 수탁액이 지금 국내형이 대략 80조 정도 됩니다. 80조. 그래서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95%에서 97% 비중의 주식을 채워 왔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 4분기에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니까 주식 비중을 꽉 채워놨었던 부분이 있죠. 4월 중순 이후에 기간 투신권이 매도한 자금이 얼마냐면요. 4조 가까운 매도를 했습니다. 4조 가까운 매도. 아, 죄송합니다. 3조 가까운 매도. 3조 대의 매도를 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4월 중순부터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꼬인 거 아니냐, 밑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너무 비중이 좀 높아진 비중에서 줄이는 과정 속에서 90%까지 내려놨는데 이 90% 투신권의 90% 수준의 그 주식형 펀드 잔고 채우는 부분은 2007년도 가장 바닥권일 때 그 수준입니다. 다시 여기서 평상시의 수준처럼 95에서 97 정도 채우셔야 되는데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언제 들어오겠느냐? 제가 볼 때는 6월 말에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왜? 월말 효과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분기말 효과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 얘기합니까? 반기말 효과 얘기하죠. 지금은 반기말 효과,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효과, 그 부분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위치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돼 있을 때 투신권에서 3조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매번 채우는 게 95%인데 지금 90% 수준이라는 거 이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기간 수급이 매수차익 잔고도 많이 줄어져 있고요. 그래서 개선될 가능성이 월말, 월초 부분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채팅창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좀 넘어올 텐데요. 지금 죽겠습니다. 저도 덥고 눈에 지금 땀이 들어가서 네, 굉장히 힘듭니다. 눈도 따갑고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막 빨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반론도 있는데 반론도 답변을 못하겠고 뭐 정신이 없죠. 그리고 밑에는 또 선이 깔려있어서 죽겠습니다. 네, 여기 뭐 채팅방 쭉 보니까 종목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쪽에서 그 올려준 내용이 있네요. 대박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전화번호 나가죠? 02-6676-0100번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그 전화 주시게 되면은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하이닉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부분부터는, 유가도 뭐, 녹화방송 보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금리 인하 때문에 유가, 달러와 약세 뛰고,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이제는 좀 멈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부터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텐데 일단 종목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목이 그 주도주 내에서도
움직임을 잘 가지고 갈 것인가. 근데 항상 그냥 주도주다 생각해서 움직임을 좋게 주면 괜찮은데 보면은 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밀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잠시만요. 요 칠판을 좀 지우고 칠판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쪽에서도 스튜디오 안에서도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뭔가 좀 그래도 남겨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어떤 패턴이나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적어드릴게요. 시장 주도주가 뭐냐면요. 시장 주도주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시장 주도주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의 업종군, 그리고 그 업종군에서의 수익이 좀 나는 대장주라든가 옐로우칩군에서의 수익이 훨씬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을 얘기하게 되겠죠. 일단 시장 주도주는 어느 정도 부각이 돼야 주도주냐면요. 3개월짜리 이런 건 주도주가 아닙니다. 시장 주도주라는 건 무조건 9개월에서 12개월에 상승 랠리가 나옵니다. 이거 적어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1.5배에서 2.5배의 상승이 나온다. 다만 2007년도에는 뭐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이상 급등락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 대장주였던 포스코 철강이 되겠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이 되겠는데 그쪽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이 2.5배를 대형주에서도 더 뛰어넘는 그러한 등락이 나왔습니다. 평상시에 나오는 흐름은 1.5배에서 2.5배다. 이거 꼭 적어두세요. 지금 지우겠습니다. 적어두시고 2003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왔냐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2003년과 2004년도에는 외국인이 끌고 땡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환율이 1,100원대에서 방어가 됐기 때문에 수출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죠. 그래서 2003년도에는 자동차와 IT,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굉장한 상승 탄력을 내면서 시장 주도주로 부각이 됐고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역시 1.5배에서 2배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이제 그 대세 상승장이 연동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금융권들 시세가 어마어마했죠. 그 무거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4만원에서부터 9만원 수준까지 올라서는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대략 2배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표출이 됐습니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장 주도주를 잡아내는 방법, 그 방법은 뭐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시장의 주도 세력이 사는 종목이죠. 그렇다면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외국인이 샀어요. 그럼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죽어라고 팝니다. 지금 외국인 판 물량만 60조 원에 가까워요. 어마어마하죠. 2005년 하반기부터 해서 물량만. 근데 그 물량을 받아낸 것은 사실상 기관입니다. 근데 원래는 딴 데로 좀 빠지면 안 되는데 하여간에 이 기관이 누가 되죠? 투신이 됩니다. 투신이 다 산 거예요. 이 투신은 어찌됐건 뭐 개인이죠. 요거는 다음 주에 수급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투신이 산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돼서 올라가요. 2007년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 포스코, 외국인 매도 엄청나게 강했지만은 기관들이 끌고 올린 그 흐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에도 그렇다면 지난해 11월 고점 찍고 밀려 내려가는 구간 속에서는 주도주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11월 이후 혹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집한 업종이 무엇이 있겠느냐. 업종부터 선택하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매집한 업종은 IT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셔야 돼요. 근데 자동차는 좀 쉬워요. 완성차 업체에서 특히 이제 뭐 현대차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IT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죠.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삼성전자, LG전자, LG 필립스 LCD, 하이닉스, 삼성테크인, 삼성 SDI, 삼성전기. 이 7개가 있는데 그럼 그중에서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과 나지 못할 종목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보자고요? 이 기간이 투신이 또 기간이 매수한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맨날 들으시는 내용이에요. 흔들기다 혹은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잡아놓는 부분이다. 이 두 가지를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매집을 하는 기준에서부터 제가 또 적어왔어요. 저도 어지러우니까 적어왔습니다. 어떻게 적어왔냐면요. 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가총액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 잡아내시는 방법이에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만 하십시오.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요. 130개 이상입니다. 시가총액 1조 그러면 으악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이 130개 정도 종목이 됩니다. 이 종목군들은 수급을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뭐 기관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0.
3% 이상의 매수, 0.3% 지분율 기준이에요. 지분율 기준. 0.3%대 매수가 들어와야 그나마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TX 펜오션 같은 경우가 주식수가 얼마입니까? 20억 주예요. 20억 주에 100만 주 들어와 봐요. 그러면 우와 100만 주 들어왔다. 그러면 100만 주면은 0.05%인가요? 0.1%도 안 돼요. 0.05% 들어왔는데 와 기관이 100만 주나 샀다요. 쫓아가신단 말입니다. 또 혹은 100만 주를 매도하면 야 이거 엄청나게 판다 해가지고 또 막 매도를 하시게 되고 그렇게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무조건 상장 주식수 몇 주인가를 아셔야 되고요. 시가총액이 얼마인가까지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이 샀는지 기관이 샀는지 그게 어느 정도 산 건지 이걸 아실 수 있죠. 거기까지를 끝내놓으시면 주식수와 시가총액 기준까지 끝내놓으시면 그 다음 보시는 게 0.3% 이상 원래는 0.5% 정도 잡으셔야 되는데 뭐 조금 편하게 가시려면은 0.3%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 주는 기점 점진적으로 계속 0.3%가 들어와 준다 굉장히 좋은 수급입니다. 만약에 0.3% 이상의 매도가 출해된다 굉장히 안 좋죠. 이 기준은 조금 이따 제가 과거 데이터 종목별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짜리 종목. 와, 시가총액 10조 이상이다 그러면 굉장히 막 놀라실 텐데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시가총액 10조 넘는 거는 한국전력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몇 개냐면은 19개 종목이에요. 19개. 이 19개 종목이 되는데 얘네들은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럼 이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19개 종목에 대해서는 0.2% 수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연속성을 안 띄더라도 매도가 별로 없고 매도가 그다지 없는 상태에서 0.3 혹은 0.2가 오늘 들어오고 그리고 다음 주 뭐 화요일 들어오고 그리고 다음 주 막 금요일 들어오고 이런 수준의 매수가 누적적으로 쌓이게 된다면 이것은 매집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녹화 방송 다시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매집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집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2.5%에서 5% 수준까지 매수가 되면서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20에서 30% 끌어올립니다. 최소 20에서 30% 주가의 상승이 나와요. 왜? 2.5에서 5%면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STX 펜오션으로 해볼까요? 5%면 얼마예요? 20억 주짜리니까 1%면은 2천만 주에 5%면 1억 주네요. 1억 주를 매수하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이죠. 그래서 20에서 30%가 올라오는데 추가적인 매집을 단행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를 땡긴 이후에 눌러줍니다. 눌러줄 때 매도가 안 나오고 평균 단가 수준까지 눌러지게 되면은 오히려 재차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5% 이상에서부터 10% 수준까지 매집이 돼야 이건 완전한 매집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한 매집주라고. 그래서 지금 기준은 그럼 체크할 게 뭡니까? 2.5에서 5%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거 수급 굉장히 들어왔네. 그리고 시세가 나오고 있죠. 그 기준점에서 위에서 쫓아가시면 안 돼요. 왜? 한번 눌러준다고 그랬죠. 눌러주는 과정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던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차익 실현이 안 나오고 눌려진다. 그렇게 됐을 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재차 매수 수급이 들어오거나 혹은 반등 탄력을 받아줄 때 그럴 때는 추가적인 지분 5에서 10%가 채워지는지 이게 채워지면은 이거는 시장 주도주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채워질 때 다시 한번 지우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채워질 때의 흐름 어떻게 되냐면요. 매집주의 상승은 얼마나 나올까? 매집주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소한 시장 등락률이 30에서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50%가 올라가야만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매수했을 때? 5에서 10% 매집을 했을 때. 그 기준을 꼭 설정을 해두시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정도 수익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죠? 5에서 10% 이상을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업황도 좋고 관심권에 놓여지고 하다 보니까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에서 나오는 부분이 주도주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1.5배에서 2.5배가 움직인다 그랬죠? 그 기준 잡았을 때
중간중간마다 흔들 때 견뎌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흔드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매집의 기준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주가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는지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되냐면 상승장에서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는 흔들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흔들어요. 흔들기. 최근의 종목도 이런 게 있고요. 과거 종목에도 이런 흔들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락장일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락장일 때 만약에 차익 실현하겠다. 차익 실현하면은 이 못된 것들이 잡아놓고 팹니다. 잡아놓고. 만약에 실질적인 차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 막 엄청난 매도 물량 쏟아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장에서는 조금만 던지고도 급락을 연출시켜서 흔들어서 물량을 뺏어가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물량을 풀면서도 종목군들을 밀지를 않아요. 잡아놓고 때리고 또 잡아놓고 또 때리고 아주 못된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 패턴 부분이 기관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또 소형주에 대한 개인 세력이 됐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모른다면은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기술적 분석 라인에서 추세가 이탈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 억지로 흔들릴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기준에서 다시 돌려놓을 것이냐 수급 부분이 바탕이 됩니다. 그 세력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수급 부분을 체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성을 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HTS상에서 그러한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삼성전자 부분부터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얼마나 어떤 식으로 매도를 했는데 잡아놓고 때린 그 기준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삼성전자의 2004년도 4월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2004년 4월 우리나라 그 시장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04년도면은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이번 상승 랠리 중에 형성돼 있던 구간이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엄청나죠. 이게 20% 조정입니다. 20%.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겹쳐지면서 20% 조정이 나왔고 윗부분의 첫 구간에 있어서의 조정폭도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그 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외국인이 주도했으니까요. 외국인의 매도 혹은 뭐 주도 세력의 매도가 표출돼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표출이 됐기 때문에 바닥까지 밀린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2004년도 고점에서부터의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 번 더 놓고 보여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 그래서 005930이죠. 5930 삼성전자. 연결이 끊겨졌다네요. 그렇다면은 연결이 조금 될 때까지 한번 다시 카메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 다시 그럼 칠판으로 살짝 이동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HTS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얘 장난이 아닙니다. 애들이 삼성전자 부분 뭐 채팅방 됐으면 채팅방에 한번 여쭤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 가장 많은 매도가 나온 거 얼마 물량 보셨어요? 얼마예요? 30만주요? 40만주요?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매도 가장 많이 나온 것은 2003년 이후 기준을 잡는다면요 2003년 이전에 80만주 매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2003년 이후의 기준 잡는다면은 야 대단합니다. 74만주씩 매도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74만주. 그리고 삼성전자 부분 그 다음날 또 물량 때린 게 70만주. 장난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 74만주 지금 최근 거래량이 30만주에서 50만주 사이예요. 뭐 많이 나오면 60만주, 70만주인데 하루에 74만주씩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거래량 30에서 50만주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한가 나오겠죠. 30에서 50만주 거래량 혹은 80만주 거래량에서 74만주를 때리는데 이게 하한가가 천하의 삼성전자에도 하한가 안 나오겠어요? 하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차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 부분이 가급적이면은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려야 될 부분 중에서 너무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현황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어디서 보냐고 물어보시는 그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각 증권사에 전화하시면은 요거 알려주세요. 예? 어디서 이런 내용 볼 수 있나요? 하시면 해당 사이트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 전화하시고요. 괜히 또 와우에 전화하시면 업무 못하고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지죠. 자 6월 이전으로 해서
90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4월 29일 한번 보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4월 29일 날 얼마 팔아요? 74만 6천 주 매도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날 72만 9천 주 매도해요. 외국인이, 주도 세력이었던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면서 하한가가 안 나와요. 몇 프로 빠져요? 4%대. 그 다음날은 또 낙폭과대라고 해가지고 3%대 하락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럼 보면은 16만 주, 찔끔 매수하고 2만 4천 주, 아, 2만 4천, 5% 가까이를 올려요. 이거는 잡아놓고 때리는 그 흐름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찔끔찔끔 매수하면서 주가를 돌려놓는데 사실 요 부분을 뒷부분에서 다시 놓고 보시면은요. 찔끔찔끔 매수하면서 주가를 돌려놓지 않습니까? 야, 큰일 났다. 오늘 그 삼성중공업까지 보여드려야 되는데, 라이브에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삼성전자 많이 매도한 거 보여드렸고요. 010140 삼성중공업 부분 예전 거의 수급 차트만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고, 이 방송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내용, 이 좀 중요한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라이브 방송 좀 이따 들어오셔야 돼요. 삼성중공업 흐름, 2005년도 2월, 1월 달 이후의 흐름을 지금 잡아보려고 하는데, 조금 더디네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죄송한데, 꼭 이래요, 꼭. 원래 이제 시황을 좀 천천히 하더라도, 종목 쪽에 기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난주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부산 강연에 내려가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라이브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6676-0100번. 02-6676-0100번 누르시면은, 저희 직원들, 그리고 와우넷 그 관계자들 전부 대기하고 계세요. 8분 대기하고 계십니다. 8분이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라이브 방송 얼마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화면상으로 한번 그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그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HTS상, 요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그 전문가 생방송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누르시고 보시면 오른쪽에 대박 타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11시에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11시 기준으로 해서 윤종두 대표 무료 방송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이제 방송이 들어와질 거예요. 조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와우 쪽에서 전문가 생방송에서 윤종두 대표 무료 방송 여기 있습니다. 바로. 지금 11시부터 1시라고 해놨는데 요거 1시까지가 아니에요. 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보여드려야 될 부분은 일단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ELW 주식 워런트 첫걸음 실전 비법 강연회 있습니다. 증권사 임직원 교육시키는 강사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대우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도 또 ELW 강의를 하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으신데 저는 모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타임에는 1시간 동안에는 기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2시간 동안에는 이론, 그리고 1시간 동안에는 시황과 그리고 종목 설정해드리고요. 그리고 특급 호텔에서 합니다. 식사, 뷔페로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1대1로 상담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는데요. 전화번호는 02-6676-0100번 누르시면은 선착순 50분인데 벌써 44분이 벌써 신청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그 홍보를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7분 정도까지만 지금 신청이 되시니까 그 부분 꼭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무료 강연회가 있죠. 내일 정경련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어수선하게 진행된 부분 너무 죄송스럽고요.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재미도 없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